어느 날 강의가 다 끝나고 밤 11시쯤 피곤한 몸으로 입고 건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쑥 들어가더라고요.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가 들어가는데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. 그럼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불 끄놓고 잘 수가 없는 거면 불 끄면 나오니까 그럼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바퀴벌레 약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. 모기약이 있더라고요. 제가 그걸 뿌려대기 시작하는데 너무 뿌려가지고요 바퀴벌레 죽이려다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. 바퀴벌레가 못 참았는지 옷장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. 그럼 그때부터는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결단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. 그러니까 아주 결단하고 바퀴벌레를 이렇게 몰아가기 시작했어요. 막 몰아왔는데 박스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. 그 박스를 들쳐 안고 마당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확 뒤집었더니요 약에 취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툭 떨어지더라고요.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? 찬송하면서 죽였어요. 여러분. 너무 기쁘더라고요. 바퀴벌레 죽이고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뜨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.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바퀴벌레를 미워하면서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바퀴벌레를 미워한 만큼 죄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?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?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가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내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면서 말입니다. 제가 알고 봤더니 죄를 사랑했더라고요. 죄를 즐기면서 죄를 내 가슴속에 허락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게 되길 원하십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니까 그리고 중심으로도 죄를 다루게 되길 원하시지.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또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.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기준은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뭡니까? 죄를 안 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 죄를 싸우게 되기를 원하시죠.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.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걸 아시죠?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스스로 우리 가운데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.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러죠. 죄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에게 권위를 허락할 때만 죄가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. 우리가 날마다 죄에게 권위를 허락하면 그 권위는 어떤 땐 강력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죄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성령께 권위를 허락하십시오. 내 안에 죄의 욕구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욕구도 함께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. 여러분 마음으로도 죄를 싸운다는 건 나의 죄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욕구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럴 때 성령께서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.